좀 뒤로 먹는 친구들. 네, 네. 그 친구는 돌아서 불렀어요. 이렇게 졸음이나 소리가 나 이렇게 하니까 획기적이다. 약간 합리적이니까. 와, 되게 합리적인 발성이네. 안녕하세요, 성악에 빠지다 구독자 여러분. 아, 소프라노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성악에 빠지다 구독자 여러분. 저는 추계예술대학교와 동대학원을 졸업한 소프라노 임서연, 소프라노 황채림입니다. 콩쿠르를 나갔었는데 내가 어떻게 노래 불렀는지 머릿속에서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좀 바꿀 수 있게 된 게 하기 전에 계속 여기를 쳐요. 가라앉으려고. 체형 가렸네요. 아, 김밥아 내려가라. 바나나야 내려가라. 심장이 계속 뛰니까. 네. 호흡이 뜨잖아요. 네. 호흡이 뜨면 솔직히 우리는 망한 거잖아요. 아, 그쵸? 망했죠. 호흡이 뜨면 피치도 뜨고 아무도 되는. 아무도 맞는 게 없어요. 네. 네. 왜냐면 우리는 심장 박도수에 따라서 노래 박자가 바뀌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래를. 이 반주 선생님이 잡아주긴 하지만 긴장하면 보통 빨라지죠, 반주가. 반주가 안 들릴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항상 들어가기 전에 저를 가라앉히려고 많이 노력해요. 저는 가사나 악보를 봐요. 그렇죠. 보통 그래서 가사 보고 계속 그거에 빠져야 되니까. 맞아요. 이렇게. 그리고 무대에서는 나도 모르게 원래보다는 많이 업되니까. 그렇죠. 그 핸드폰 대본들 그 아들들이 맞아 맞아 맞아.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언니가 말씀했던 것처럼 무대가 너무 좋아서 긴장 하나도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거는 어리기도 했고 맞아. 몰랐죠. 그러니까 무대에 대한 책임감이 없었던 맞아요. 상태여서 그냥 나만 즐거우면 되지 하고 나서 한 상태에서 이제 불렀던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네, 교회를 다녀요. 제가 크리스찬인데 들어가기 전에 이제 기도를 하고 들어가요. 근데 그 기도가 저도 약간 협박. 아, 죄송합니다. 어떤 기도냐면요, 내가 들어가서 긴장하는 거, 그래서 그 긴장으로 인해 가사가 틀리게 되고 박자를 절게 되거나 이런 모든 경우가 다 하나님의 뜻일걸요? 어, 나쁘죠? 이거 다 하나님의 뜻인 거죠? 약간 내가 틀려서 틀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니까 틀린 거죠? 약간 이런 협박 아니 협박 이러면 안 되지. 약간 이제 그런 가볍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긴장 풀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하죠. 들어가 그 생각 제일 많이 해요. 여유 있게 하자. 무대는 진짜 여유 있게 하는 사람이 승자인 네. 것 같아요. 쉬고 되게 많이 하고 들어가고. 맞아요. 쉬고 한 10번 하고 들어가세요. 확실히 이게 다운되고 그게 다운 몸에 다운이 아니라 그 호흡에 가라앉히는 그 다운되는 게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시도 진짜 뻔뻔하게 이 노래가 어떤 노래예요?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 친구가 네. 그 요즘에는 연기 잘하는 친구가 너무 많거든요. 네. 입시 볼 때도 물론 나만의 음악을 해야 된다 이런 것도 굉장히 좋지만 결국에는 음악이라는 게 나를 위해서 하지만 남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한테 들을 남에게 들려줄 때 이제 듣기 좋은 음악 그런 음악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슬럼프가 학부생 때 많이 왔어요. 항상 개강하면 한 달. 한 달이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노래를 안 했으니까 막하게. 저 한때 노래를 안 했잖아요. 네. 그러고 학교를 가면 선생님이 곡을 진짜 너무 많이 내줬어요. 근데 저희 선생님은 그 곡을 일주일 안에 다 오게 시키고 이랬어서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 너무 쉬니까 호흡이 다 안 붙고 성대도 막 떨어지고 이랬는데 그때 진짜 항상 힘들었는데 아... 힘들수록 저를 몰아붙이면 안 됐어요, 저는. 그렇죠. 쉬어줬어야지 그게 더 발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욕심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또 그 슬럼프라는 게 사실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그 과정의 일부잖아요. 계단 형식이에요, 음악의 성장은. 그래서 보통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이럴 때 이 과정이 보통 이제 슬럼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러니까 저도 슬럼프 같은 경우에는 제 욕심 때문에 맞아요. 생기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제 욕심이 많아서 더 잘하고 싶어서 더 막 진짜 막 그냥
그 음악에 대한 열정이 커서 슬럼프가 맞아요. 내 기대치는 이만큼인데 내, 내 실력 사실 여기도 안 돼. 네. 기대치니까 그래서 그런 슬럼프는 이제 모두가 다 말한 음악을 통해서 타 장르에서도 말했다시피 많이 쉬고 뭐 많이 여행 다니고 뭐 취미 활동도 하면서 오히려 내가 지금 음악이랑 조금 멀어져야 내 마음이 되지 않나 여유를 네, 가져야 거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슬럼프만 넘으면 제가 한 단계 더 성장이 돼 있어요. 실기 위주 수업이 많았는데 1학년 때는 일단 실기 시험이 이태리 가곡 내고 네? 2학년 때는 이태리 가곡 두 곡이랑 독일 가곡 두 곡이 있고 3, 4학년 때는 아리아 두 곡, 가곡 두 곡이었는데 그리고 언어도 3개 이상 네, 맞아요. 네. 그랬어요, 했어요. 근데 저희는 생각해보면 교양에서도 실기 수업이 진짜 특이한 수업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뮤지컬 클래스 수업도 있었고 그거 외에도 저희는 분장 수업도 있고 맞아요. 무대율동 수업도 있었는데 저 무대율동 들을 때는 요가 매트를 가져와서 요가도 하면서 발레 자세를 배웠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무대 인사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대 인사하는 법이랑 몸을 항상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몸의 움직임 네. 무대 위에서 그리고 저희 학교는 3년 내내 시찬청음이 있어요. 아 다른 학교 보통 2년 맞아요. 마지막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힘들긴 했지만 졸업해서 생각해보면 시립합창단 이런 데 분류하면 시창을 시험 보잖아요. 네 무조건 시창 시험이 있죠. 하다 보니까 3년 동안 한 게 나은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졸업해서 시창을 다시 공부해 보려 하면 그때 열심히 할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악보를 많이 안 보잖아요. 그러면 악보 보는 게 까먹어요. 근데 그게 까먹는다는 게 그 음정 박자를 모른다는 게 아니라 그 악보가 눈에 확 안 들어요. 맞아요. 네, 적응하는 데도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시창 연습은 진짜 꾸준히 해야 될 것 같고 청음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하면 좋지만 이게 확실히 이제 절대감 타고 있는 애들은 아무래도 못 이겨요. 맞아요. 저 진짜 많이 울었어요. 처음 시간에 구성공으로 저희과는 피아노를 배워요. 저도 피아노 했었어요. 다 각자 수준에 맞게 레슨을 받는데 저는 그것도 나쁘지 않았어요. 왜냐면 성악과는 피아노랑 한 몸이어야 되죠. 피아노랑 그래서 진짜 악보 못 보는 친구들도 그렇게 1대1 레슨을 해서라도 악보를 볼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또 이제 선생님, 이제 교수님들이 참 신기한 게 제가 피아노를 잘 치진 않지만 못 치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수준별로 하다 보니까 선생님 이 친구가 바이엘 수준이면 바이엘을 쳐요. 그리고 이 친구가 좀 잘 치는 것 같으면 뭐 에뛰드나 뭐 소나타 이런 걸 줘요. 그러면 뭐 바이엘 쳤다고 해서 뭐 B가 나오고 C가 나오진 않아요. 근데 제가 한번 어려운 거 치기 싫어가지고 바이엘인 척을 했어요. 교수님 잠시만요. 아 이게 뭔가요? 랭가요? 야 진짜 말 같지도 않죠. 일단 손모양만 봐도 얘가 피아노를 쳤는지 안 쳤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야 선생님이 체인 봐도 솔직히 말해봐 너 피아노 쳐 못 쳤는데 저 이것보다 그래도 조금 쳐 해가지고 바로 그때 이제 그 쇼팽 그 프렐류드 이마이너인가? 하여튼 그거 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필수로는 이태리어, 독일어, 프랑스어 하는데 필수 외에도 영어 러시아? 영어 디션이랑 러시아어가 있어요. 들어갔는데 오티날 선생님이 알파벳을 주면서 다음날 시험 아니 다음 주에 시험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했어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는 이제 독일어 디션을 한 번 더 들어야 되는 상황이 있어가지고 개인적인 이유로 독일어 디션을 듣는데 그 반대편에 이제 전선이다 보니까 다른 동기들과 선배들이 러시아 딕션을 듣는 거예요. 근데 표정이 너무 안 좋아. 이게 저희가 이제 유리로 돼 있어요. 강의실이. 그래서 옆에를 볼 수 있는데 다 얼이 나가 있어요. 2년에 한 번 오페라가 있고 매 학기에 가곡과 아리아밤이라는 연주를 네. 하는데 오디션을 보면 붙을 수 있어요. 학교 연주회를 많이 참여하자. 네. 이게 학교 등록금 뽑는 거. 그리고 저는 웃기지만 막 신전하고 가고 보조 배터리 충전하고 막 물 엄청 많이 먹고 그래서 누구였지? 제 동기인가? 또 어떤 언니가 와가지고 체력을 약수터 이러면서 가져오라고 정보 싸움이다. 커리큘럼이지만 학교 다닐 때 정보 싸움 이기는 건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이거 다시 해. 아니야 이거 괜찮아요. 안녕.